사실 이분들 별명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뭐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 기억에 가장 남는 것은 네. 크로스 오버계 천년돌이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네. 아이돌 그룹이 나왔다. 이런 극찬을 받으신 팀이 바로 레떼아모르. 그렇죠. 아, 예. 맞으세요? 인정하세요?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천년에 두 팀 나왔다고 합니다. 네. 라비던스도 그렇고 아, 레떼아모르도 그렇고 천년에 두 팀이 한꺼번에 나와버렸습니다. 예. 예. 우리 성식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이분들 다 몰랐는데 오디션에서 알게 된 거잖아요. 저희는 이제 네네. 저희는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만났죠. 예. 근데 아까 에스멜 카르텟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이렇게 하나하나 단계 단계 올라오면서 만났지만 정말 저도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게 정말 운명적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희가 너무 지금 잘 맞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그러게요. 같습니다. 서로 바라보는 눈빛은 지금 저희가 느끼기엔 굉장히 좋은데 뒤에선 싸우고 그러는 건 아니죠? 실제로도 친하신 거죠? 실제로도 친하죠. 이제는 거의 형제 같아요. 진짜로 눈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고 일주일이면 며칠이나 봐요? 일주일? 거의 매일 보는 매일 것 같아요. 봐요? 네. 그러면 지금 뭐 만난 지는 1년 반, 본격적으로 활동한 지는 1년 가까이 된 건데 마치 분위기는 평생 친구 같은 느낌이거든요. 가끔 그런 착각을 하실 법도 해요. 네, 맨날 이제 붙어 있다 보니까 이제 뭐 항상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현수 씨가 늘 눈빛만 봐도 이제 뭘 하는지 알 것 같고 사실 뭐 네. 무슨 말 하나만 들어봐도 네. 기분이 좋다 안 좋다가 네네. 나오고 사실 뭐 모르는 부분도 아직 있겠지만 네. 점점 더 알아가고 다 아신대요 이분들 봐도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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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네. 분명한 건 활동한 이후로 이 아침부터 노래를 한 건 처음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런가요? 이렇게 네. 이른 새벽부터 그쵸. 저희가 나와서도 저희가 네. 생방송으로 아침 8시 38분에 노래를 부탁드리게 됐어요. 밤을 새워 연습을 하시긴 했을지언정 생방송 무대에서 노래를 하시긴 쉽지 않을 텐데 자 오늘 특별히 뭐 아침마당 시청자들을 위해 선곡했다는 곡이 어떤 곡일까요? 서로 지금 대화를 미루느라 네.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노래를 선곡을 했는데요. 네. 저희끼리 이 귀한 순간에 어떤 노래를 들려드릴까 하다가 맏형 성식이 형이 우리는 행복을 주는 사람이잖아 라고 해서 행복을 주는 사람 부르게 되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 아침에 사랑의 편지 레떼아모르가 여러분에게 행복을 선사합니다. 크로스오버계의 아이돌 레떼아모르의 무대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간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무대였습니다. 행복을 주는 사람 함께 하셨습니다. 야.